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19 PGC 세미파이널 데이 2 비주얼 C조의 맞대결인데 첫 번째 매치 에란겔에서 시작합니다.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포친키 루인스를 지나 슈팅 레인지를 거쳐가는 비행기 동선입니다. 젠지는 사인 스코도 유지하고 있고 T1도 네. 어렵게 인서클 했습니다. T1은 젠지 다 잡아먹고 쉽지 않은 선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 팔각정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팔각정 맞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자, 여기도 핵심 위치죠. 자, 피오 수류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태민 로키 선수는 앞쪽으로 빼놔서 포탑 젠지를 형성을 했어요. 젠지 빠지네요. 바로 스스로 담았죠. 레드카이트를 젠지의 판단도 그런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내어주는 거죠 이 자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팀은 그러니까 T1과 젠지는 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 서로 좀 걸리적거리는 존재거든요. 맞습니다. 엔터 숨어 있어요. 자 이거 왔어요. 이것만 잘 잡아보면 돼요. 네. 에스더 발소리 발소리 에스더 에스더 사박 사박 에스더 그렇죠. 이쪽에서 경제 받고 있어요. 자 이거 바로 옆에 에스더가 수류탄 맞았다. 수류탄 자 수류탄 맞았다. 알아요 알아요 수류탄 아 좋아요 젠지 태민 태민이 둘 다 시켰고 마무리 좋습니다. 이 경사에서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젠지예요. 그래서 아까 예, 그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차 자.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야죠. 어? 출판에. 그래도 인디고! 인디고가 포에임! 그렇죠. 시켜줬어요. 웨일리스 쏘는 거 보세요. 자 여기 뒤에. 아 차 뒤에. 태민 죽었고. 아 쏘면서 그런데 또 뒤에. 자 그래도. 두 번째 매치 역시 에란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모스크를 지나 갓카 오른쪽 슈팅 레인지까지 가는 비행기 동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젠지도 대차지로 다니고 있어요. 보트. 아 뭔가 다 몰고 갔어요. 힘들어 보이죠. 네. 예, 네, 힘들어 보여요. 페이타임 1라운드 성적이 좀 아쉬웠었는데 괜찮습니다. 네, 샤오루 선수 리드샷 명품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T1에게 리드샷 당하게 생겼죠. 이거는. 네. 아, 샤오루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들어갔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그쪽에 이거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탈 네. 있어요. 자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불사하는 질주입니다. 그리고 에도 섀도우가 에서를 기절시켰고 피오 이게 나무에 자 스타일 와 이거 다 받아먹었어요. 네. 젠지 힘드네요. 아 젠지 로키가 섀도우의 뒤를 노리는데요. 엎드려 버렸어요. 네. 와 섀도우 판단 됩니다. 좋습니다. 자 한국 팀들끼리 균열이 좀 나면서. 섀도우도 확킬, 에스더도 확킬입니다. 자, 여기 일자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회전할 때 페이탈과 다시 한번 조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로키 차량으로 이동하죠. 네. 동선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로키 한번 질러본 거예요. 질러본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답 없다. 네. 답 없다. 네. 이거 이대로 가면 그냥 답 없다. 그쵸? 약간 내려야 되지 않나요? 네. 아. 2019 PGC 세미파이널 데이 2 세 번째 매치입니다. 에란겔이고요. 강남에서 시작해서 로족 리포부카까지 가는 비행기 동선입니다. 자, 젠지에게 그래도 비행기 방향 한번 웃어주는 네. 아주 좋은 방향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렇죠. 바로 낙하에서 파밍 시작할 수 있죠. 다음 자기장은 로족 쪽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젠지가 네.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차고집으로 모이는 것 같죠. 예. 자 그리고, 그리고 젠지가 이동하고 있어요. 젠지 지금 대규모로 이동 중입니다. 리드샷 당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무기력함을 느낄 때잖아요. 와, 예. 와. 과감하게 파고들었어요. 네. 아래죠. 차고집을 버렸어요. 로족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로족 위쪽으로 쏠렸습니다. 로족 위쪽이었어요. 로족 위쪽이에요. 예, 엔투스레이스 이동 빠르게. 자 그리고 럼블 이동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엔투스레이스 T1. 자 젠지 겹쳤어요. 네. 제니시스다. 아 프로피가 또 피오 잡혔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젠지에게는. 자 그리고 젠지 여기서 태민이 로키 에스더는 들어갔어요. 저쪽 네.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태민이 백태클 제대로 네, 한번 네. 프로피라도 어떻게? 자 저희 네. 들어와야 해요. 젠지는 위기. 젠지 위기예요. 수류탄 압박 위치 다 파악 당했고 네.
초청 무기 계속 던지면서 각을 부고. 자, 다시 한번. 그래도 에스더의 수류탄. 에스더의 수류탄. 진격 빗나갔고요. 아, 근데 이게 총소리 나는 위치로 자, 잘 던진 느낌이 아닌데요. 네, 로키 발소리 듣고 한번. 아, 수류탄도 없어요, 이거. 자, 타이드 아카드가 잡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카드 지금 T1도 입장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전 나쁘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임페트리 클랜이 뒤쪽에 한 명 있긴 한데. 자, 이거 때리면서 가겠다. 때리면서 가겠다. 자, 그렇죠. 로키. 로키. 로키 킬. 자, 젠지의 희망입니다. 에스더 로키.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에스더가 인디고를 어? 수류탄으로 기절시킵니다. 에스더 로키. 네. 케일 헤우스. 어, 예. 아, 니카 쏘는 걸 좀 네.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니카 쏘는 걸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헬멧이었고 한번 넣어 줄 수 있나요? 에스더 기절. 아, 자, 예. 3대 1 전문. JGG를 잡고 네. 뒤에 있는 밀크도 잡고. 자, 수류탄. 네. 아, 위험한데요? 와우, HP 거의 다 날았어요. 체력이 안 보여요. 후 불면 죽어. 아! 제이지지. 와. 2019 세미파이널 데이 2 네 번째 매치 산옥에서 시작합니다. 비행기 동선은 닥스에서 시작해 부트캠프 핫딘으로 이어집니다. 네. 네. 자, 젠지와 T1. 네, 젠지 T1 중요합니다. 젠지는 지난번에도 보여줬듯이 파라다이스 지붕 쪽에 혹은 건물 쪽에 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네. 자기장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 위치를 버리고요. 한 점에 피오 피오 아, 아. 오 기절 시켰어요. 시켰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근거가 있는 플레이예요. 자, 로키가 CC를 확킬 냅니다. 네. 자, 이거 압박. 자, 젠지 지금부터예요. 또 자, 피오 쪽으로 또 가요. 네, 피오. 어, 이거 포에임이 또 절묘하게 찌르고 들어오는데. 피오. 이런 아, 거죠. 움직여. 움직여. 그렇죠.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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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자, 그렇죠. 움직여야 돼요. 술탄 세 개. 피오. 자, 가능하죠. 가능하죠. 술탄 또 가요. 괜찮은데요? 자, 피오. 젠지에게 이거 덤씨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자, 그렇죠. 뒤쪽에서 포탑 역할을 하는 선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태민 선수가 봐주고 네. 있어요. 자, 피오 화킬 냈죠? 자,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네. 피오! 자, 포레버 두 명 남았는데 그 네. 뒤를 페이탈이 노립니다. 네, 페이탈이 지금 포위에 갈가먹기의 대가. 그렇죠, 피오! 뒤를 덮치기 일보 직전. 아, 아 근데 섀도우 밀크에게 아니, 당했어요. 밀크가 갑자기... 주둔하고 있던 밀크에게 당했고 섀도우 잡힙니다. 자, 위치 보고. 팔. 팔목! 팔. 아킬레스도 그냥! 아.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아, 예. 발도 맞으면 아픕니다. 이거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동하는 거를 봤어요. 네. 봤던 걸로 보이죠. 없어요. 수류탄은 없어요. 자, 그리고 갈가먹는 네. 페이탈의 움직임 보고 피오 선수. 와, 좋아요. 아, 마무리 지었어요. 자, 포앵글. 자, 에스터 기절. 자, 피오의 피오. 피오. 6킬. 그렇죠. 네. 피오 선수. 페이탈. 페이탈 쪽에 페어비. 아, 그리고 아, 아 이거는 아, 더 맞닥뜨리게 되네요. 네. 7킬이에요, 젠지. 네. 젠지. 안보의 수류탄 로키 쪽으로 던져 주죠. 젠지 정도면은 예. 꽤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자, 람부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페이탈. 자, 뒤 볼 수 있죠? 람부 소리 이제 발소리 살짝 들릴 만한. 자, 바로 수류탄. 람부 수류탄. 자, 로키 쪽으로 수류탄 던져 줍니다. 람부 오늘 어? 드라셀이 하지? 자, 이거 보고 있다가 도로 넘어올 때 자, 엄폐물 없을 때 안녕 하면서 아. 400일 연사 괜찮아요? 와, 잘했다. 오, 돌아다니면서 네. 자, 피오 개인 역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도주, 다시 한번 도주 자, 고스 게임 모두 마무리 네, VC가 도와줬긴 했지만 자, 그런데 피오가 제프로커 아카드를 아하, 이거 너무 세미파이널 데이 2 매치 5 미라마에서 경기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파라이조 라벤디타 네. 그리고 정수장을 통과하는 비행기 동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페이지 플랜 맥시와 퍼즈 페이스가 있는데 태민과 피오가 고질해서 다가갑니다. 고스 게이밍 두 명 기다리거든요. 자, 피오예요. 피오. 네. 한 배율. 그리고
잡아냈고요. 네. 3일 연사. 어, 좋아요. 네. 아, 페이지 클랜 전멸. 네. 12 탈락. 아. 그렇죠. 그렇죠. 살짝 오. 나왔다가 다시 오. 또 들어갔어요. 아, 에서가 포카볼로도 기절시켰어요. 자, 여기서 잡아냅니다. 좋아요. 3킬. 젠지. 삼국지구도 될 만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나비 그렇죠. 태민. 어, 태민. 좋아요. 위급할 때 본인이 네. 슈퍼 플레이 해 주고 커버 제대로 해 주고 있어요. 자, 돌아주면서 결국 살리는 걸 포기합니다. 베스트 로치. 자, 록. 네. 나비는 록. 젠지에게 정리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자, 좋아요. 피오! 네. 피오 경기력이 아, 샷발이 피오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력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젠지는 원하는 포지셔닝 계속 야, 태민 가면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거 이기면 네. 젠지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살릴 수 있어요. 네, 한 명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 태민! 젠지 7킬! 태민 정말 기계같이 정말 놀랍고도 정확한 샷! 로키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4AM 포레버 한 명만 남아있는 상태. 네, 4대 3대 1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거든요. 오, 키스당이요. 근데 키스당이요. 어, 예. 아직 피오 화킬 안 났어요. 근데 수류탄. 아, 그렇죠. 오, 예. 손에 쥐고. 태민! 좋아요, 태민! 오늘 젠지의 든든한 방패가 되고 있어요. 한국 팀들끼리 1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미라마는 한국이다. KL 대표팀들이 강한 모습을 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혈이 뚫리는 기분이에요. 아. 3대 3.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 타이밍! 오! 미키! 미키! 수류탄은 바로 마무리하려고. 자, 근데 태민이 오늘 경기력이 이번 매치에서 예. 거의 미친 수준이거든요? 이거, 근데 엔투스 에이스가 지금 약간 고지대이기도 하고 태민의 위치도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로키 위치도 대충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맵 상황에서 맵 화면을 보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보이잖아요? 네. 지금 젠지의 그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엔투스 에이스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태민 선수가 쏴주면서 이 로키를 합류시켜야 되는데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잠궈 네. 있어요. 그리고 수류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미키가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90도로 틀 생각입니다. 네, 태민 선수 네. 뒤통수 때리려고. 그렇죠. 자, 그리고 성광탄 콤비 플레이. 자, 로키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자, 어딘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어, 연막탄을 여기다 뿌리면은 태민 선수가 이용하려 될 텐데요. 자, 못 나오나요? 와, 알파카한테 맞았어요. 자, 이거 태민 선수 노리고 있습니다. 아, 이건 엔투스 에이스가 많이 유리한데요. 오! 근데 아, 아 예, 저희가 태민이 이러면 3대 1 구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2019 PGC 세미파이널 데이2의 여섯 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진행됩니다. 몬테누에보, 페카도, 라벤디타, 임팔라를 관통하는 동선입니다. 갑니다. 진지, 예, 진지를 구축해서 나투스 빈첼의 활동 영역을 확 줄여버려야 돼요. 자, 진지 구축. 글쎄요, 젠지 지금 이거 네. 경사긴 한데 이런 플레이밖에 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좀 불안해 보이죠? 그렇죠? 자, 피오 잡혔어요. 네. 태민도 기절. 그리고 야, 태민까지 화킬 냈습니다. 자, 젠지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술탄까지 맞았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예. 네. 젠지. 와, 정말.